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 모습을 알아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면 참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럼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다 알고 있는, 또 쉽게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받지 맞아, 받자마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또 이룰 수 있는 질문들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모습이냐? 역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참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몇 가지 모습이라도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탄절은 주님이 낮아지신 날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5절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낮추시고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원래 그랬나요? 6절 말씀 함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낮추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도 종의 모양이 되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비천한 인간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도 비천하고 낮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것이 성탄의 날입니다. 당신이 왜 낮추셨나요? 왜 낮아지셨나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인간의 소통의 능력이 있다 그래요. 본능적으로 우리 DNA 속에 소통 능력이 있다 그래요. 예. 어릴 때 어떻게 소통하죠? 눈으로 보면서, 예. 눈으로 보면서 상대와 나를 동의로 하고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생후 20개월이 돼도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유독 사랑이 많은 분이 있죠.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분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잖아요. 똑같이 되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 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어요. 똑같은 사람의 처지가 되어 공감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과 우리의 공감을 위해, 소통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어요. 위대한 하나님이 작아지셨어요. 사람들은 작은 걸 무시하죠. 큰게 좋은 줄 알죠. 그러나 큰가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죠. 그것이 아름다우냐, 그것이 좋으냐, 선하냐, 위대하냐, 내용이 문제죠. 또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작은 것 속에, 낮은 것 속에도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베들레헴은 낮은 동네였어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셨기에, 예수님이 나셨기에 그 베들레헴은 위대한 마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세상에는 낮은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험한 일을 하는 것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빛나는 자리인 거예요. 낮은 곳에서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곳에서 작은 자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작아질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주님의 모습의 특징은 희생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희생의 모습. 오늘 본문 2장 8절 끝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성탄절은 십자가의 죽음의 서막이에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분이 더 낮아지셔서 희생하시고 죽으셨어요 거룩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바로 혹독한 희생을 치르기 위해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죽기 위하여 오신 한 어린아이, 초라한 어린아이, 낮아진 자, 그리고 죽을 자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희생재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양을 잡아서 바치면 되고, 소를 잡아서 바치면 되고, 희생재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도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희생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 희생자의 모습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파송된 세 명의 선교사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 이 셰핑 선교사는 1912년도 32살의 나이로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런 평생을 한국에 와서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위해 수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생활비를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정말 거의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서 그분은 썼어요. 고스란히 다 썼어요.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과 여자들을 위해, 나병 환자들을 위해 다 썼어요. 거리에 있는 나병 환자를 보면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고 또 자기가 입을 옷을 주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쉐핑 성교사는 한 계절에 옷 갈아입을 두보롯이 없었다 그래요 1년 내내 한 켤레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그나마도 남자 구두를 신고 다녔다 그래요 하루는 엄동설안에 두 문둥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워낙 검소한 생활이라서 이불도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 덮고 있는 담요를 가위로 반을 잘라가지고, 나병 환자가 두 명이니까, 추위를 견디라고, 그 담요를 두 명에게 씌워줬어요. 당신은 여자들의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인신매매를 금지하도록 운동을 하고, 축첩금지 운동을 하고, 공창제도 폐지를 위해 운동을 하고, 윤락여성을 선도하고, 만주에 홍등가로 팔려갈, 19세, 19살 된 처녀를 돈을 주고 빚을 갚아주고 그를 해방, 자유롭게 해주고 또 그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직업을 가르치고 세기를 찾아주고 이런 수고를 했어요. 굶주린 사람을 보면 언제든지 먹을 것을 나눠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매이 배고플 때는 항상 먹을 걸 나눠주던 쉐핑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22년을 사역하고 죽었는데 그 죽을 때 병명은 영양실조였습니다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자기 시체를 해부용으로 쓰라고 시신을 기증했어요 한국 역사 최초의 시신 기증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집안에 남아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덮고 있던 담요 한 장, 옷 입던 옷한 벌,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동전 서너 개. 그리고 부엌에 가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옥수수, 옥수수 두홉 한 호비 컵, 컵 하나쯤 되죠. 그죠? 옥수수 두컵 정도가 부엌에 딸랑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믿은 신앙 선배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낮아지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낮아지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을 모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사는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의 별명이 있어요. 그의 별명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한국의 교육의 선구자, 한국의 은인 이런 별명이 헐버트의 별명입니다. 1863년도 미국 버몬트에서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재학 중 23살 때 유경공원의 영어 교사로 한국을 입국하게 됩니다.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 최초의 한글로 된 세계 지리 교과서를 편찬을 했고요. 배제학당의 산문 출판사를 중심으로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창설된 한국 YMCA, YMCA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고종의 외교 고문이 되었고, 또 고종의 밀사로 미국에 파견되기도 했고, 1907년 헤이그의 평화회의에 이준 열사 등세 사람을 밀사로 파송할 때, 이 헐버트도 같이 밀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외국 기자들에게 영어로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국 선교를 마치고 잠시 미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전에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 유언을 했느냐 하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소원대로 그의 묘지명에다가 그의 유언을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사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1908년 한국 여름에 한국에 왔어요. 25살 때온한 처녀, 젊은 처녀 여 선교사였습니다. 루비 캔드리기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 뜰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의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캔들에게 말처럼 정말 이 땅에 그의 신앙의 씨앗이 떨어져,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또한 저 이방땅에 가서 씨앗이 되어 순교하고 헌신하고, 또 그곳에 또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젊고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가졌어요. 그런 조선인을 사랑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그러나 그가 조선에 온지 불과 9개월 만에 여전히 25세의 나이로 맹장염에 걸려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출신 청년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르라. 이 글을 읽고 순교 소식을 들은 텍사스 청년들 조선의 선교사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묘지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은 희생이라는, 복음은 희생이라는 씨앗이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은 비워진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탄절은 비움의 날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짐이란 말로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우고 천하고 아주 천하고 낮은 종의 형체를 다시 채우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되 희생하시고 비우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무슨 일이든 철저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면 모든 인류보다 더 낮아져야 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면 모든 인류보다 더 비워져야 되니,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은 상실의 두려움이 있어요. 상실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상실하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버리고 자기가 비천한 존재 속에 갇히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목숨조차도 다 비우셨어요. 주님의 손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왜요? 비어 있었어요.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고 칼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다 비웠어요, 다 비웠어요. 주님의 손은 빈 손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빈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비워지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욕망으로부터 비워지고 죄로부터 비워지고 욕심으로부터 비워지고, 그래하여 그빈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결국은 감사와 찬양 받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희생하셨어요. 비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만물보다 더 낮아지시고 더 비워지신 주님을 주님은 최고로 높이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높이는 것, 그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대림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은 낮아진 모습, 희생하는 모습, 비워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주님을 모셔서 바로 우리도 낮아진 모습, 희생의 모습, 비워진 모습을 보이고 바로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